오늘은 그 토끼가 오줌을 아무 데나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문제로 이제 하는 거죠. 식초를 쓰는데요. 식초를 이제 이 다이소 병이 있거든요. 다이소 병이 있으면 이렇게 따서 그 스프레이 병이에요. 화장품 코너 쪽에 있어요. 따서 식초를 넣어주면 되겠죠? 아이고. 넣어주고, 흘린 건좀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분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토끼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오줌 노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종이나 그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이 있으면 오줌을 받았다가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는 깨끗하게 닦고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거죠. 위에다가 이렇게. 그럼 식초 냄새가 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안 싼대요. 그러네요. 그 어떤 분이 알려주신 거 블로그 더보기 하단에 적어놓을 테니까 거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보는 건데 잘 되면 좋겠네요. 식초. 그래서 식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매직으로. 그래서 오늘은 토끼가 아무 데나 오줌 싸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오줌을 싼다. 그러면 오줌을 물로, 물이죠. 물 해서 그냥 그 물체로 그냥 토끼 그 화장실을 놓는다. 화장실을 놓는다. 이렇게 다 넣어서 닫아놔요. 그러니까 토끼가 올라갈 수 있게, 토끼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면 발판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초는 이제 깨끗하게 닦은 곳에 뿌려준다. 분사. 아이고, 이렇게 안 열려.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해준다. 닦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냅두면 마르겠죠? 대충 그러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